자, 시장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외국인 또 환율 네. 또뭘뭘 이번 주 시장 보면서 뭘좀 체크해야 될 변수가 또뭐 있어요? 만기라고 네. 말씀하셨고, 근데 일단 개인적으로는 전 만기일 지나면 좀 놀려고 합니다. 아, 지난번 말씀하신 네. 것처럼 휴가 가시려고? 네. 좀 쉬어야 될것 같고요. 네. 좀 지금 시장 솔직히 누가 봐도 약간 과하네라는 생각 들잖아요. 휴가 갈때 저도 좀 네. 데려가 주시면 안 그리고 돼요? 지금 만기일 앞두고 그냥 뭔가 지수가, 만기일 앞두고 쥐어 짜내는구나.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선물옵션 동시 만기이기 때문에 네, 네. 지수 선물, 지수 옵션, 개별 주식, 개별 옵션, 개별 선물, 이게 개별 주식 선물, 개별 주식 옵션 이제 네 가지가 이제 만기가 되니까 이제 내만의 날이라고 하는데 지금 보면 대형주들 단으로도 분명히 다 윗방향 배팅들일 거라는 거죠. 지금 보면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일 거고 대형 주식들도 다 마찬가지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만기는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되니까 제 손님 중에 만기일만 되면 무서워서 주식 파시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변동성이 네, 그냥 있으니까. 만기일은 무서운 날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만기일이라는 게 분명히 상반만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상반만기의 하이라이트를 보고 계시는 것 같고, 오히려 이제 만기 한 하루 이틀 전에 이렇게 뭔가 좀 시세가 너무 과하게 나와버리면, 좀 이제 정작 만기일 당일 날은 좀 쉬거나 또는 이번 주 금요일, 특히 이번 주 금요일은 하락할 확률이 굉장히 좀 높아지죠. 아, 그러니까 이제 그렇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계획대로 되진 않지만 네. 내일이나 모레까지 해서 좀 주식 포지션을 좀 정리하고 줄여놓고. 금요일 오후나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 조금 많이 떨어진 거 위주로 좀 사서 단타 좀 치거나 아니면 조금 보수적인 투자자분들은 그냥 한 1, 2주 크리스마스 때까지 좀 쉬시죠. 그냥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왜냐면 11월 달 네. 되면 대주주 양도세 이슈에 대한 게또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 12월임에도 불구하고 제약바이오 섹터가 상대적으로 강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원래 12월에 안 강하는데. 안 강하죠. 아, 네, 왜냐면 그래서 이제 이유가. 제약바이오주들이 원래 좀 개인 투자자들이 비중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봤는데 일단 좀 세서 뭐 지금 종목단으로 보면 사실 코스닥에서는 주대가 없어요. 뭐 이거는 이래서 올라가고 이건 이래서 내리고 그래가지고 그냥 개별 종목단으로 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맞은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내일 오전은 조금 중소형주들이라는 오늘 소외됐던 애들이 좀셀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체크해야 될 게, 환율. 네. 환율인데, 거의 지금, 특히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개별 주식으로 수익을 많이 나셨긴 했지만, 환율 가지고 있죠. 환율에서 한10% 이상 손실이 많이 난 상태예요, 사실.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을 주로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환율이 적당한 선을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수출 기업들한테는 조금 이제 점점 안 좋아지는 거고, 수입 기업들한테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밖에서 들을 때 이제 화학 업체 조금 약하다 언급을 좀 하셨는데, 사실 네. 화학이 대표적으로 원재료 수입해가지고, 이제 수출하는 기업이잖아요. 근데 이제 워낙에 싸게 살수 있으니까, 이 정도면. 네. 한번 정유, 화학, 네. 이런 쪽은 한번 쌀때 한번 주서 담아보지 않을까. 오늘 S-OIL도 계속 째려보고 있었는데 막판에 보합으로 돌리더라고요. 근데 네. 이런 주식들, SK이노베이션, 뭐 이런 주식들은 한번 관심 가지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화학 섹터에 싶고 좋은 있습니다. 기업 요즘 많죠. 네. 실적이 워낙 뭐 계속 좋아지고요. 주요 제품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지난번에 2주 전에 오셨을 때도 안 그래도 이제 황 의원 팀장님은 스타일이 12월 한 중순쯤 되면 휴가 한번 가셨다가 네 그리고 이제 연말에 좀 흔들리고 이제 이럴 때 다시 남들보다 휴가 일찍 가시는 거죠. 휴가 일찍 갔다가 이제 오셔서 다시 12월 뭐 성탄절 이때쯤 되면 주식을 좀 다시 사는 그런 분위기로 간다 그랬는데요. 이번 주가 어쨌든 간에 조금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는 그런 구간들입니다. 휴가 근데 뭐 가실 데도 없잖아요, 지금. 네, 어차피 근데 휴가를 갈 수가 없어요. 그냥 출근해서 좀 편하게 좀 주식을 본다 그냥 그런 개념이고. 그러면 이번 주는 흐름은 이제 대충 네. 하시셨고 전략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번 주 사실 관심 종목이 뭐냐 이렇게 여쭤보기가 좀 그러네. 있죠. 있는데 철저하게 좀 단타 위주로 좀 지금 일단은 봐야 될것 같고 그러니까요. 급할 게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지금부터는 오늘까지 대형주가 이렇게 올랐고 분명히 이제 ADR 이제 종목 이제 등락 비율을 체크해 보면 분명히 과열 양상으로 갔을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대형주 잠깐만 이거 업종을 한번 봐볼까요? 네. 네, 대형주 섹터 보면 당연히 코스피랑 비슷하게 움직였겠죠? 예, 네, 이거는 대형주 지수고요. 보시면 네. 뭐 거의 뭐 삼성전자나 코스피랑 뭐 거의 비슷하네요. 비슷하게 네. 하이닉스나 뭐 그렇게 나왔을 거고 그다음에 소형주 지수 한번 봐볼까요? 극단적으로.
네, 뭐 오르긴 올라. 아, 소형주 지수는 역시나 좀 재미없죠. 그렇죠. 네. 탄력이 약한. 탄력이 확실히. 아유, 이게 아니네요. 네. 오르긴 올랐네요. 올랐는데. 근데 오르긴 올랐는데 예. 그 위에서, 각도가 위에서 옆으로 좀 네, 가잖아요, 각도가 확실히 그렇죠? 조금 약하긴 하네요. 예. 네. 지금 보면 화학 쪽도 뭐 지금 워낙에 일단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지금 막판에 지금 과연 머리가 어디 끝까지냐. 머리가 정말 심슨처럼 엄청난 긴 머리냐. 네. 정말 그냥 머리 작은 사람이냐. 강동원같이 얼굴 작은 사람이냐. 그 정도인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격은 많이 벌어져 있는 건 맞습니다. 10월, 특히나 12월 달 답지 않게. 올해는 좀 변수도 많았고 이제 대주주 양도세 관련 이슈가 이미 10월 달에 한번 나와서 그런 미리 좀 선반영 선제적으로 뭐 수급이 이슈가 좀 해결된 부분들도 좀 있어서 그래서 보는데 일단은 조금은 대형주는 조금 이제 쉬어도 되지 않을까 싶고 이 기회 삼아서 뭐 오늘 현대차는 또 약했잖아요. 예. 현대차 같은 주식들 19만 원 이하에서는 또 해볼만 하지 않을까 계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과연 지금 보면 벌써 10만 원에서 7월 달에 10만 원에서 19만 원까지 거의 두 배가 났잖아요. 사실. 네. 일단은 뭐 대형주가 다 더블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붙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차는 네 거래량 상으로 봤을 때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풀어드릴 건데 뭐 이런 주식들은 더 괜찮다고 보기 때문에 뭐 눌러주면 땡큐하고 받아주는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글쎄요 지금 테마 주식들 거리두기가 가긴 갔는데. 오늘 보면 오랜만에 진짜 코로나 관련 주식들, 뭐 진단키트 주식들, 뭐 치료제 관련 주식들 네. 나오긴 했는데 글쎄요. 이게 저는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오래 갈 것 같지는 않고요. 이미 CJ나 뭐 액세스바이오나 이런 주식들은 이미 내년 실적까지 다 반영이 돼가지고 주가가 올해 한번 올라갔었고 뭐 지금 당장은 뭐 이제 이런 심리적으로 인해서 잠깐 바닥에서 올라오는 정도긴 하지만 오늘 액세스바이오 같은 경우는 상한가도 같지만 백신이 이제 당장 미국 이번주 나오기 시작하면 당연히 진단키트는 장기적으로는 사용량은 분명히 줄어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차익시 매도하는 시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네.